Lord. One, two, three.각각의 마을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 마을들과 어떻게 다르고 우리의 공간은 어떠한 개성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주민들의 반응이 에이 우리는 뭐 없어. 그냥 고기나 잡았지 별거 없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다 이렇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 이야기들은 그러면은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아이 뭐 맨날 하는 게 이야기인데 뭐 이러시면서 한두 마디 나오셨고 아이 그거 아니야 김영만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참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다가 실제 구슬 사업적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특별하게 전시 공간이라는 것을 크고 아주 거창하게 임대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용했던 도구, 당신들이 살아오셨던 그냥 그 공간 자체를 그냥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그냥 바꾸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마을에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마을을 좀 활성화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마을이 그 어디에 도움 없이 스스로 이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사회적 경제 그 생태계를 좀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마을 사업에 대한 이제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데 실행하면서 그 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 앞으로의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주민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알아갈 수 있으면 지속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이제 33년에 지어졌는데 이 당시 지을 때는 한옥 선생님한테 일제가 이쪽에 성북동에 꽤 큰 땅을 준다 그랬는데 당연히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시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실무장이라는 시조도 있어요. 시도 남기셨는데 이런 시들은 뭐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 삼방으로 유명하네요. 상어 이태주라는 소설가가 여기 성북동에 들어오면서 짓고 들어온 집입니다. 시에는 정지용, 산문에는 이태준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잘 쓰는 소설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설가로서의 업적은 굉장히 많으신데 해방 이후에 월북을 하셨어요. 북한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월북 작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다 출판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1988년에 와서야 그게 해금이 풀리고 그때서야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성북동이라는 동네가 상당히 그 지금은 다 이렇게 직접 책에서나 보는 사람들인데 동네 주민들 아니에요. 다 저 밑에 조지훈이 살았고요. 좀 올라오면 간성 전형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세창 선생이 계셨고 그 물길 따라서 쫙 올라오면서 다 같이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훨씬 이 동네를 상상하는 데도 좋고. 해우 최순우 하시면 가장 유명한 게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서서 문화재를 대중화시키는 데는 가장 앞장서셨던 가장 선구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우 선생님이 지으신 집은 아니고 성북동에 이런 집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부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으니까 이걸 한 채 사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꾸미신 거죠. 탐방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문화재들을 한번 둘러보고 이 문화재들이 마을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이 역사 자원들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주민들의 이런 삶의 문화까지 녹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템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젊은 분들은 아시지만 영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건축학개론을 정의를 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한 바퀴 마을을 둘러보는 것, 그리고 내가 교감을 얻는 것, 이게 건축학개론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 영화를 보고 그런 걸 느꼈어요. 마을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을 자체와 나와의 마을 주민과의 교감, 그리고 이거를 마음가짐을 갖고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게 마을 만들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은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정릉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또 그 최초의 왕릉이기도 합니다. 그 이 지역이 단독이 사실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마을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알려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가 이제 뭐 꽃바구니를 단다든지 아니면 꽃길을 조금 이렇게 화단을 조그맣게라도 그 당장 밖에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누군가도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통 장 담그기와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향후에 20대나 30대가 기존의 어떤 대기업에서 나오는 무슨 뭐뭐 고추장이나 된장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전통 방식으로 장을 자기가 직접 담아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굉장한 콘텐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양 도성 도심 성곽 내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을 날리는 거, 직접 마을에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연을 직접 만들고 이것들을 좀 날려볼 수 있는 행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신지는 다 아시죠? 예, 미아리곡에 미아리곡에서 성신여대 밑으로 내려갈 때 일본인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사를 전문 통역사를 배치해서 원활한 이렇게 전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탐방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연 정말로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좋은 데가 많고 이렇게 역사를 많이 품고 있다는 것이 성북구 사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고 가서 고맙고요. 오늘 이 만났던 이 마을들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우리 성북구 발전이 크게 있으면 좋겠습니다.